여섯째 인을 뗄때 있었던 환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 진노의 날,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린 양 진노의 날. 어린 양 그러면 계시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럼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고 구원해주신 그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오늘 보면 진노의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주셨던 그분이 엄청난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오늘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인부터 넷째 인뗄 때까지 각 인을 뗄 때마다가 말을 탄 기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흰말 기사를 빼고는 다이 땅에 어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인간의 마음에서 화평을 뺏어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결국 전쟁,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 또 하나는 뭐예요? 검은 말 탄 자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망거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온갖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사용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뭐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역병, 전염병. 특별히 요새 이제 이 말씀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총항생말 탄자가 나왔을 때. 그 역병이 나타나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중국은 뭐 지금 뭐 거의 말할 수도 없고, 그 바이러스가 생겨난 이 우한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지만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도시랍니다. 어마어마 큰 도시인데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다잖아요. 지금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고, 우리나라 어떤 유학생 청년 하나가 공항까지 갈 차가 없어서 걸어서 1시간 떠오는데, 그 최고 번화가를 지나오는데 완전 유령도시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뭐 오늘 뭐만 명이 중국 넘어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죠, 사탄이. 근데 다섯째 인을 뗄때 보니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제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거기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의 악이 빨리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다섯째 인을 뗄까지의 모습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넷째 인까지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다섯째 인은 같은 시간에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7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긴 기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기간을 마지막 때라 그러고 종말이라 그래요. 이때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있죠. 또 우리들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이 매일 아침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은 이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모습입니다. 응답.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자, 어제 뭐라 그랬어요?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돼야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택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고, 또 순교자들 어떤 정해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해진 수가 채워져야, 이게 동시에 만족돼야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 이제 그 일이 다 만족된 모습입니다. 아직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으니까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이 악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어요. 11절에서 14절.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이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이제 현상이 나타나죠. 해는 어떻게 됐어요? 검은 털로 짠 상복. 상복은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까맣잖아요. 검은색 실로 짠 상복. 까만 상복처럼 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해가 검게 물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해가 비치는데 갑자기 시커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식 때, 개기 일식 때 약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쭉 시커매지는 거죠. 달은 어떻게 돼요? 핏빛으로.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마치 모처럼 떨어져요? 태풍이 불때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여러분, 태풍이 불면 우리나라 막,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막, 태풍이 불때 흔들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지금 다막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려서 휙 없어지는 것처럼 하늘을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 섬과 산들이 움직여서 막 다른 곳으로. 땅이 진동하고 움직이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그날이. 그러니까, 땅이 막 흔들리더니 막 산이 막 저렇게 확 움직이고, 보니까 막 태양은 시커멓게 되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은 막 쏟아지는 것 같고, 하늘은 막 흔들리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15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막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 지구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격변이 벌어지니까 지금 땅의 임금들, 각 나라마다 왕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들이 있고 임금들, 그 최고의 권력자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던 항상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예? 막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이 자들이죠. 이 왕들, 임금들. 또 왕족들, 그 힘센 장군들, 또 거기 살고 있던 돈 많은 부자들, 강한 자들,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던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 아주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공포 속에.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 야, 하나님이 어딨냐? 야, 무슨 종말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 말씀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짜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꼭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종들과 자유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하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림을 오늘 여섯째 인을 뗄때 보여줍니다.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실제로 일어나요. 예? 지금 세계의 이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예?
그 밑에 관료들과 이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똥똥거리면서 큰 집에서 막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패닉 상태에 빠지죠, 사람들이. 예? 지진이라. 땅만 흔들려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만 한 7도 정도만, 6도 정도만 흔들려도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 권력자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7도만 흔들려도 다 무너져요. 다 죽어요. 이 바이러스 하나만 지금 돌아다녀도 지금 전 세계가, 야, 내 지금 깜짝 놀랐어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구나.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이게 떠돌아다니는데,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것 같은데, 예? 큰 소리 막 치고 있는데, 바이러스 하나를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 하나만 움직여도. 그러나 나는 어제부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각 인간의 몸에 하나님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주셨어요. 정말 막 수술하는데 막 잘라내고 막 찢고 막, 야, 저 사람 어떻게 살겠나?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싹 치유가 돼. 내가 저희 집사람 수술하면서 그걸 봤는데, 왼쪽 수술하고 나올 땐, 와, 이제 끔찍한, 저 어떻게 살지? 근데 싹 가네.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내 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나님, 이게 지금 백신도 없고 약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연 치유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 그 인간의 몸을 지금은 고통을 주지만, 예? 생명을 뺏어가고, 속히 우리 몸이 적응해가지고, 예? 이 자연 치유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중국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지금 막.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이러스 하나에도 이 공포에 떠는데, 이게 지금 종합 세트로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공포는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지만, 이거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모습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상징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무슨 사회정치적인 혼란을 상징적으로 말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이 왕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뭘 하랍니까? 예? 자, 이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 산하고 바위에게 뭘 말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 위에 떨어지래. 산과 바위가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얼마나 무서우냐면 산과 바위가 좀 우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죠. 예?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예요.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달라 그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진노의 날에는 너무나 무서워. 이 진노가 임하니까 산과 바위가 떨어져서 좀 하나님 얼굴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가려달라 그래. 가려달라고. 예?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날에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무서움에 떨고 있는 걸로 봐.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떤 사람 진짜 문자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 때이 우주가 다 붕괴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루터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성경 전체는 멸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은 심판하시고, 나머지는 치유하고 회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가르치지, 여길 다 그냥 멸절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성이 다 파괴되는데,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성경에 이 비슷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출애굽기 19장 18절, 이사야 2장 19절, 학개 2장 6절, 뭐 이사야 34장 4절, 특별히 이사야 34장 4절 이하부터 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한데, 이 그림들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구약 예언서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동반되는 그런 어떤 이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현상들에 이 그림이 거기서 그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며 거의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이때 누가 온다고요? 이렇게 심판에 있으면서 인자가 예? 어떻게 와요? 큰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오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때에 심판해 주러 오셔요. 그 사랑의 주님이 이날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막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저 주님을 보지 못하게 좀 가려달라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무서운 모습으로 누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오실 때 그때 일시적으로 진짜 태가 시커매져서 그냥 그랬던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해는 시커매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막 별이 진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이 흔들리니까 별들이 막 다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산이 절로 움직이고 막 순식간에니까 천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게 지축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날에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공포와 이 두려운 심판을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다 받게 돼요.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면 이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주님이 재림하시오. 이 땅 갑자기 막 지축이 다 흔들리고 천체 흔들리고 막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막 산하 우리 위에 쏟아져 내리라 바위야 쏟아져 내리라 그러고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에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공포를 같이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죠. 예? 당하면 안 되지. 그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는 일이 벌어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 들려 올라가죠. 휴거라고 이제 일단 휴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휴거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예? 주님을 영접하러 모든 성도들이 휴거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접했을 때에 이 땅에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아주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 온 악이 심판된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성경 여긴 접어놓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 거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하며 여기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 주께서 강림한다는 말이 파루시아라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파루시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7년 대환란, 7년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런 게 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휴거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요. 휴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7년 대환란이라 그러기 때문에 공중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주 여기서 잘 7년 대화하려는 잘못된 종말론자들입니다. 공중으로 부활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데 여기 탁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주님이 오시면 신앙 좋은 한 두세 사람만 샥 부활하고 나머지는 부활 못해요. 여기서 7년 대환란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환란을. 그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7년 동안 공중에 있는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면서 7년 동안. 7년 동안 여기는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7년. 그리고 주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또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또 이루어진다래. 그게 너무 복잡해, 그다음부터는. 예? 이게 말도 안,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 그러면서 또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몸으로 가지 못해요. 부활의 몸과 똑같이 변화하죠, 변화.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 우린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휴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근데 이게 뭐 7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올라가셨을 때 순식간에 이 땅에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면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7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주께서 강림하실 때 안에 강림한다는 말이 이게 파루지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했죠. 왕이, 로마의 황제가 어떤 성에 간다 그러면 그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맞이합니까? 성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가 다 뛰어나와가지고 성문 밖에 나와서 왕을 영접하죠. 그 왕이 오면은 거기서 부복하고 절하고 왕을 모시고 바로 어떻게 해요? 성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파루지아라 그래요, 파루지아.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강림을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를 쓸까 그러다가 똑같은 현상이 파루지아라서 파루지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거기 있고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모든 지금 우리 말탄자들이 나타난 재앙을 말하는 것이지, 긴 기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미 틀렸다는 거 옛날에 이장님 사건 때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그거 거기에 빠져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옛날에 목사들이 탁 거기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쳐놔가지고 부흥사들이 떠들고 댕기고 이게 한50 넘은 사람 다 오염돼 있어요, 여기에. 그 제가 설교를 하면 처음 듣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있는데 뭔 소리 하냐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참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휴거하는 거지. 근데 휴거라는 말을 저 거짓 종말론을 가르친 자들이 전매특허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잘안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순간에 올라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러 가서 이 땅으로 다시 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두렵고 무서운 공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볼때참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어린 양의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받아 이 멸망받고 지옥 갈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에 지금? 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내 친척도 있을 수 있고, 내 친한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예? 이게 다이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기간에. 지금은 기회가 무궁무진해요. 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빨리 이 얘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 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땅끝까지 다 돌아다닌 거고,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돌아다닌 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이 나라까지 온거 아니에요. 한 150년 전에 아펜젤레 언더우드 26살 먹은 청년들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사명 우리 한국교회 주셨는데 우리가 점점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이 전도하는 이것은 교회가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 이게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2020년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몇 영혼 구원하시겠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이 시간에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때이고 지금도 계속 우리 순교자들 영혼들은 빨리 심판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예? 이 은혜가 기다려주시는 때가 우리 교회에는 선교의 때입니다. 전도의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진짜 올해는 추구하는 영혼들 내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몇 명은 전도 구원하겠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